반갑습니다. 초예의 그린 스토리 채널의 초예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9월이 시작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날씨에 온실되며 꽃대가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노란 꽃이 화려하게 피는 온시디움의 대명사 온시디움 댄싱걸이고, 또 이것은 초콜릿 향의 그윽한 꽃이 피는 온시디움 샤리베이비, 이쪽은 온시디움 환타지아입니다. 댄싱걸은 나름 만족할 만한 벌브를 키워놨다고 생각하는데, 원하는 만큼 풍성한 꽃을 피워줄지 지금으로서는 의문이 좀 드네요. 최저 온도를 18도 전으로 쭉 끌고 나가면서 인산 칼리 위주의 영양제를 계속 주어볼 생각입니다. 온시디움 샤리베이비는 작년 가을에 구입했습니다. 그때 이 벌브에 꽃이 폈었는데 엄청나게 풍성했죠. 바로 이 터질 것 같이 왕성한 벌브 덕택이었는데, 이 벌브가 올해 이 새로운 벌브에 영향을 줘서 올해 또 이렇게 튼실한 꽃대를 밀어 올렸겠죠. 지금은 꽃대 올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새싹을 따내기로 했습니다. 새싹은 언제나 쉽게 돋아나니까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환타지아는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 잎끝이 말라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꽃대를 밀어 올리는데 내년에는 원목 슬라이스의 부작으로 풍성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온시디움의 꽃을 피우기 위한 방법이 딱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꽃 핀다 하고 시원하게 밝힌 곳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는 난 전문점이나 마리아가 키워서 온시디움의 꽃을 핀 모습만 볼 수 있죠. 하지만 지난 겨울 온시디움 환타지아를 꽃 피워본 경험과 가까스로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자면, 온시디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별다른 저온, 건조 처리 없이 벌브를 최대한 충실히 키워놓았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적절한 환경이 되면 꽃을 피운다는 것. 그러니까 벌브가 충실히 자랐을 그 시점에 지나친 고온이나 저온이 아니고 지나치게 빛이 어둡지 않다면 꽃을 피워 올린다는 것이죠. 물론 봄이 되어 온시디움의 신화가 생겨 성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물을 자주 주고 한 달에 두세 번 영양제를 주어서 벌벌을 잘 키워놔야 되겠죠. 온시디움은 다른 착색란에 비해 물을 많이 먹고 더군다나 코르크보드나 나무 조각에 이렇게 붙여놓았다면 매일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그럼 언제 물을 뿌려줘야 할까요? 네, 해가 지고 난 뒤 뿌려줘야 합니다. 착색란은 캠 식물이고 캠 식물은 밤에 기공을 열어 수분을 흡수하니까요. 하실 말씀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